오늘은 저녁까지 태풍 영향으로 계속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밑에 장화 신으려고 반바지 입었어요. 원래 짧은 거 진짜 잘안 입는데 한 번씩 비 오는 날에는 반바지를 입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다녀올게요. 제가 건두부를 샀는데요. 포두부라고도 부르더라고요. 밀가루로 빵이나 면을 먹는 것보다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두부로도 한번 샌드위치나 파스타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로 좀 짧은 편이라가지고 지금 소분을 해서 미리 얼려놓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거 완전 두부네. 일단 한 6장 정도는 샌드위치 할때 쓰려고 소분해서 미리 담아놨어요. 나머지는 썰어서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. 너무 굵으면 두부 맛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. 아, 이거 너무 짧네. 어쩌지? 일단 자르자. 일단 담아놓고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요. 면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더 포장해서 냉동실에 보관할 거예요. 오늘은 생각 없이 입다 보니까 다 까맣게 입었는데 다녀오겠습니다.
오늘은 이 포도부로 샌드위치 만들어 보려고요. 물에 한번 삶아야 돼요. 빵 먹기가 부담스러울 때? 그럴 때는 이 포도부로 해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식빵으로 해먹는 샌드위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오늘도 다녀올게요.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.